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늘 제가 말씀드리는데 구독은 무료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구독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오늘은 임영웅의 상사와 사랑의 콜센터에서 불러주었던 상사와 안예은 씨가 2016년 K팝스타에 준우승했었죠. 그분이 부른 노래를 임영웅 씨가 사랑의 콜센터에서 받아서 노래를 했습니다. 여성의 노래인데도 그 감성을 그대로 잘 살려주는 아주 임영웅 씨의 가창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곡이 아니었나 생각하는데요. 한번 그 안예은 씨의 원곡을 한번 들어볼까요? 원곡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오히려 원곡보다 임영웅 씨가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이 안예은 씨를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국악을 전공했네요, 국악. 국악을 전공했고, 그리고 크로스오버로 이렇게 케이팝 스타에 나온 건데, 준우승을 했고요. 그래서 곡을 써서 송소희 씨가 또 부른 것도 영상이 있었고, 굉장히 국악 크로스오버 음악가로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임영웅 씨가 이 상사화를 지금 받아서 불렀잖아요. 본인이 연습한 곡이 아닌데도 오히려 원곡자보다 더잘 부르는. 그러면서 안예은 씨가 기사를 보니까 너무 잘했다. 임영웅 씨 너무 노래 좋았고 정말 내가 쓴 곡도 있으니까 좀 이거 좀 불러봐 달라 하는 러브콜을 또 했다고 본인이 이제 작곡하고 하니까 예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임영웅 씨 노래 한번 볼까요? 예 보겠습니다. 지났는데 왜 나를 네, MBC 월화 특별 기회 역적이라는 드라마의 삽입곡인데요. 안예은 씨가 불러서 아마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임영웅 씨가 지금 이 곡을 마침 알고 있어서 이 곡을 신청하신 간호사 여러분들, 예, 간호사 분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일하고 계시잖아요, 다들. 그래서 임영웅 씨 팬들인가 봐요. 그래서 정희선 씨인가요? 예. 그분을 위시해서 많은 간호사들이 전화기에 모여가지고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진짜 임영웅 씨 이렇게 노래 발성을 들어보니까 국악을 공부했나 할 정도로 어떻게 이 곡을 이렇게 완벽하게 소화를 하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뭐 요즘 가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임영웅 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이미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시속 원래 50km 후반입니다. 원래부터가 노래를 열심히 정말 연습을 한 사람이고 또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딱 주는 이런 대목 한번 보실까요? 네, 저는 피카디리 단성사를 지나고 있습니다. 극장이 아직도 있나? 피카디리라는 이름이 그대로 있네요, 건물에. 단성사도 그대로 있고요. 옛날에 추억이 생각나네요, 여기서 영화 봤던. 요즘은 뭐 거의 롯데 시네마나 CGV 이런 데서 많이들 보죠, 젊은이들이. 예전에는 여기서 많이 봤는데. 네, 계속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예, 그래서 임영웅 씨가 이 곡을 받아서 즉석에서 불렀는데도 너무 완벽하게 했어요. 그리고 국악적인 요소를 다 소화하면서 아주 잘 해냈다 이렇게 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외국 곡도 그 콜에서 받았는데 완벽하게 또 소화를 하대요. 얼마 연습을 많이 한 거죠. 그런 거 보면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과속방지턱입니다. 예, 네, 과속방지턱이래요. 세워놓겠습니다. 세워놓고 해야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사실은 오페라 해설하는 그 영상을 다섯 개를 찍고 왔어요. 예. 네. 그래서 목이 살짝 떴습니다. 예. 네. 노래도 하고 또 그 해설도 하고 하는 그 교육 프로그램인데 아마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선택해서 보고 점수를 받는 예, 그런 자료인 것 같아요. 아마 가을쯤에는 이게 풀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인데 많이들 혹시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계시면 예, 많이 선택해 주십시오. 그리고 임영웅 씨로 다시 돌아와서 그 외국 노래도 엄청 그 빠르고 스페인어로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제가 나중에 다시 보고 또 여러분께도 말씀드리는 시간이 있을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예은 씨가 기사에 같이 콜라보로 좀 하자 이렇게 제안도 했대요. 예, 젊은 사람이니까 아마 임영웅 씨 보컬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임영웅 씨랑 같이 또 이렇게 콜라보하는 그 장면이 송소희 씨랑 하듯이 하는 그 장면이 또 나중에 연출되었으면 좋겠네요. 노래 만능인 것 같아요. 뭐 외국 노래면 외국 노래, 국악이면 국악, 트로트면 트로트, 또 발라드면 발라드, 못하는 노래가 없는 노래 선수네요. 예. 우리 채널에 김호중 씨 팬도 많고 임영웅 씨 팬도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응원하는 이 가수가 롱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또 격려해주고 우리나라 음악계가 또 발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이제 우리 채널도 점점 성숙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일 여러분에게 공지했던 대로 내일 밤 10시에 여러분과 실시간 채팅으로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궁금한 노래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목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은 목을 사용하지 않고 편안하게 오랫동안 강의를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목 쉰 소리 있으신 분들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가? 그리고 목소리가 작은 사람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시간 채팅으로 저랑 하시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렇게 저한테 글을 남겨주셨어요. 서울에서만 합니까? 지방에서는 안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아마 그분은 제가 서울에서 어느 장소에서 강의를 하는 줄 아셨나 봐요. 그게 아니고요. 한 장소에서 물론 하겠죠. 한 장소에서 하는데 제가 실시간 채팅을 누를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순간 접속을 하셔서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남기고 싶은 지금까지 댓글로 남기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실시간으로 저한테 주면 제가 바로 대답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좀 많이 참여하시면 한 시간도 하겠지만 일단 30분만 하는 걸로 먼저 해놓겠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막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면 30분 더 연장해서 60분을 하겠습니다. 내일 밤 10시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임영웅 씨 또 거기서 또 응원해 주셔도 되고요. 김호중 씨도 응원해 주셔도 되고요. 저희 채널은 누구의 팬클럽 아니고 정말 노래 잘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배우기도 하고 또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자 이런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내일 정말 즐거운 실시간 채팅 이한 보컬의 첫 번째 실시간 채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성원해 주시고 내일 볼게요. 감사합니다.